장철영 사진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공개했다. 3일 방송된 SBS 집사부 일체에서는 청와대 랜선 투어가 진행됐고, 김영삼,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속 사진사였던 홍성규 사진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속 사진사였던 장철영 사진사가 출연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. 이날 이승기는 노 전 대통령이 정말 많이 참으셨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. 그건 바로 노 전 대통령의 소파에 다리를 쭉 뻗은 채 잠들어 있는 사진이었다. 장철영 사진사는 해당 사진에 대해 행사를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는데 느낌이 소파에서 주무실 것 같아서 내가 기어서 몰래 찍은 사진이라며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이건 기록이다 하면서 사진을 찍은 후 비서를 깨워서 이불을 덮어드리라고 말했었다라고 설명했다. 금기사항이었던 대통령의 흡연 사진까지 찍었다는 장철영 사진사. 그는 대통령의 뒷모습, 담배 피우는 모습을 못 찍게 했다. 한 번은 담배 피우실 때 몰래 찍다가 플래시가 터졌다. 때려보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플래시를 끄고 다시 찍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웃었다. 그렇다면 장철영 사진사가 기억하는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? 그는 권위적이지 않았고 부드러웠다라며 행사만 찍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진을 찍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라고 전했다. 그렇기에 발가락 양말부터 메이크업 하는 모습, 심지어 양치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고. 장철영 사진사는 이러한 사진들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찍은 사진을 안 보셨다. 보자는 소리도 하신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.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다. 대통령의 사생활마저도 국가의 기록이 될 거라고 각했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세 가지를 가장 싫어하셨다. 첫 번째가 메이크업, 두 번째가 밀착 경우, 세 번째가 내가 옆에서 사진 찍는 거였다. 일상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 양치하는 모습까지 찍으니까 라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에게 다음에 청와대를 나가면 메이크업 안 하고 경호원이랑 사진기사 없이 둘만 여행을 가자고 하셨다라며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로 일하다 보니 사진에 담았던 순간에 대통령의 말씀이 다 기억에 남는다라고 전했다.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메일. 감